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테이커입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럼 대망의 마지막 타워, 다섯 번째 타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맥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끼우고, 그리고 얼맥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근데 얼맥이 이 마스터 오브 소울스 골드 카드 하나밖에 없어서 약간은 좀 제가 영혼을 좀 써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얘는 지금 아예 이 분노의 망치를 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게 메모리 소모가 많아서 그런지 좀 많이 느려진 감이 없지 않은데, 글쎄요. 아, 이거 영상을 다시 찍을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왜 이럴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좀 너무 느려져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네 완료를 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네.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일단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씨. 네, 완료하고 지금 800코인을 얻었는데요. 지금, 이게 너무 느려져서, 이게 계속 느려지면은 좀 지장이 될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녹화 여기서 잠시 중단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너무 느려져 갖고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심지어 지금 디스크 정리하는 걸로 지금 메모리도 지우고 그랬는데.
아, 진짜 너무 죄송하네요. 이거 이번 판까지 하고 다시 한번더 끊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일단은 영혼 15개 얻었습니다. 에너지가 다 떨어지긴 했는데요. 제가 일단은 이 너무 느려서, 잠시 다시 한번더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팀을 편집을 한 상태고요. 얼맥은 지금 영혼 한 개를 소비하고 지금 사용해서 지금 에너지를 다 풀로 채웠고요. 지금 빠르게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달라짐이 없네요.
너무 느려서 저도 답답하지만, 보시는 여러분들도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메모리 청소를 시도를 해봐도 지금 계속,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완료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상태 이상 걸렸죠? Regeneration. Enemies regenerate health over time. 시간이 지날수록 적들은 체력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지금 너무 느려갖고 저 너무 답답한데. 네, 일단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좀 짜증이 나는데, 네, 일단은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일단은 또 다시 편집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월맥은 일단은 채워주고요.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홉 번째 스테이지 마무리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열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 번째 마무리했습니다. 자, 3분의 2 보상으로 추가 보상으로 영혼 20개를 얻었습니다. 자, 11번째 스테이지인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는 것도 한 정도껏 해야지. 미치겠네.
자, 12번째. 일단은 얘는 일단 하나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your team takes damage as the match goes on. 대결이 진행이 될수록 이제 당신의 팀은 피해를 입습니다라는 거죠. 흑마법, 그러니까 주술에 걸린 거니까 마법이 그러니까 저주에 걸렸다고 해도 되죠. 아, 근데 이거 너무 느려갖고. 네, 일단 하겠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와. 아, 이거 정말 느리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아,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 겨우 깼네요. 아, 지금. 진짜 너무 느려갖고 지금 빡쳐갖고. 네. 일단은 지금 얼마 얘를 일단 계속 써야 되니까 채우고. 자, 대망의 마지막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센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13번째 스테이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14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대망의 마지막 판인데요. 자, 피는 지금 15만으로 돼 있고, 공격력은 5763인데, 이게 gain power from the undefeatable shadow clone, then use it against boss Kenshi.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글쎄, gain power는 어디에서 이게 기력을 얻으라는 건지 힘을 얻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힘을 얻으라는 것 같은데. undefeatable이라고 하면은 절대 질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패배 불가. 패배 불가. 절대 뭐, 그러니까 처치할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질수 없는. 그러니까 쓰러뜨릴 수 없는 이 그림자 클론에게서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이 보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보스, 왕이라고 해야겠죠? 왕 켄시에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섀도우 클론에게서 받은 힘을 이 켄시에게 주라는 얘기죠. 이기기 위해서. 글쎄,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오. 뭐지? 네, 이렇게 해서 노멀 켄시 네, 마무리했습니다. 자, 완료 보상으로 영혼 50개 얻었고요. 자, 로닌 켄시 카드를 얻었습니다. 되게 지금 많이 지금 느려진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야, 사랑한다. 사랑해. 감사합니다.